천안 호두유계소. 망향이구나. 망향유계소. 망향유계소. 아, 어디 나가 외출하셨어요? 외출? 외출하셨었어요? 외?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시 과속단속구가 아, 어디 유성이요? 홈플러스 대전에 다 없어졌죠 이제. 거기 용전동도 없어졌나? 아무튼 목사님. 아 그렇죠, 오늘 쉬는 날이시죠. 약 900m 앞 시속 110km 이동시 과속단속. 근데 왜 쉬는 날 목사님 쉬는 날 오라고 했지? 아 그래요? 아니 내일 같아. 아 내일 가. 그러니까 내일 가도 될 건데 그죠? 그러게 목사님 계실 때 가야 제가 써는 거 아니고 또 출가하는 거 아니요? 그럼 또 내일? 아니 거기 써는 거 이런 거 또 본인들한테 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냥 목사님 계실 때야 한 번에 다 끝나는데 이거 두 번 세 번 아 이거 어렵게 됐는데 이거 아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부기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11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. 아 예예 예,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또 예예 예. 그러니까 착화기를 설치를 한대요. 저녁때 와서 설치를 한대요. 저거 저녁에 오라고 하더라고요. 착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녁에 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아유 대전에 있으면 뭐 왔다갔다 시간이 거시기지만 저도 이게 전국을 다니니까